야, 우리 여기 앉을까? 어? 빨리 와! 감사합니다. 너 왕김밥 아저씨는 김밥 좋아하지? 네가 좋아하는 왕김밥 아저씨네. 김밥이야. 내가 먹여줄게. 야, 아 해봐. 아. 야, 너 왜 그래? 내가 먹을 게 나도 손이 있다. 그래? 근데 이렇게 우리 단 둘이만 있으니까. 기분이 좀 묘해진다. 뭐랄까 사춘기 소녀가 돌아간 기분이랄까? 내 얘기만 했네? 야, 내 김밥 보여줄 테니까 먹어봐. 둘이 왜 저러는 거야? 생감자로 만든 포테이토 칩. 생감자로 만든 포테이토 칩. 에이고, 그만하입시다. 이건 몇 시간째 이거 몇 시간째. 한 사람이 웃을 때까지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. 하나도 안 웃긴데 어떻게 웃으라 합니까? 다시 계속 해봐야지. 자, 다시. 생감자로 만든 포테이토 칩. 에이고, 모르겠다만. 어? 간지름을 태워 그런 반칙이 어딨어요? 에이, 뭔가. 왜 이럽니까? 김 선생. 야, 잘 돼가냐? 승훈이 만만치 않을걸. 글쎄, 벌써 날 보는 눈빛이 달라진 것 같던데. 어우, 이러다 승훈이가 정말 나한테 푹 빠지면 어떡하지? 뭐야? 이 승훈이 자식 이게 어디서? 야, 진정해. 우리 지금 내기 중이야. 그나저나 어? 의정이는 어때? 듣자니까 딸을 불러서 밥도 사주고 그랬다던데. 넘어오는 기미가 좀 보여? 가만 있어봐.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? 원래 여자애들은 그래. 의리상 최소한 귀뜸 정도는 해준다고. 어. 야, 너 혹시 우리가 내기하고 있다는 것까지 얘기한 건 아니겠지? 걱정 마. 내가 넌 줄 아냐? 너나 입 조심해. 맞아, 입 조심해야 돼. 야, 가만 있어봐. 입 조심보단 입 좁아가 낫지 않냐? 입 좁아? 그래. 입 좁아. 입 좀 줘요. 야, 요새 동엽이랑 희진이랑 뭐 안 좋은 일이냐? 둘수다? 왜? 아, 실은 요새 자꾸 희진이가 나한테 이상하게 굴어서. 어떻게 이상하게 구는데? 글쎄 뭐, 하여간 좀 느낌이 이상해. 오늘은 도서관까지 김밥을 사들고 와서 눈 이렇게 내려 깔고. 승원아, 너의 매력이 얼마나 내 가슴을 설레게 하는지. 아니? 뭐죠? 야, 정말이야? 그래, 어떻게 해야 되냐? 허허, 정말 이해가 안 가네. 야, 솔직히 말해가지고 나한테 그럼 이해를 해. 너한테 뭐 할 수 있었냐? 야, 그건 너보다 내가 비디오가 좀 낫다는 걸 어떻게 내 입으로 얘기하냐? 농담이고. 진짜 어떡하냐? 아니, 너는 농담을 진담처럼 그렇게 얘기해. 이야, 세상에 어디 희진이가 그럴 수가 있냐? 와, 세상에 믿을 여자 하나도 없다 그러더니 그 말이 맞아요. 그 말이 맞아. 이거 어떡하지? 동엽 오빠 이 사실을 알면 아마 까마치고 말 거야. 그치? 야, 그럼 그렇고 너 희진이 누나랑 같은 핏줄이라고 그 가문의 그 딸이라고 너 혼자 문어 다리 양다리 이런 거 걸치는 거 아니야? 너 만약에 그랬다만 말아 그냥 내가 확 밝혀버릴 거야. 야, 너 지금 심각해 죽겠는데 헛소리만 해달래? 두 사람 관계가 더 진전되기 전에 동혁 오빠한테 알려야 되는데. 아우, 가슴 떨려. 어떡해. 아우, 나도 떨려. 아유, 진짜. 들어와 빨리. 빨리 들어와봐. 아, 못 들어와 자식아. 아, 지금. 왜? 너 요즘 왜 그래? 나 희진이랑 요즘 무슨 일 있지? 너 그거 했지? 어? 그거? 너 어떻게 알았어?